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오늘 또 굿바이 투표니까요.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GV를 하시게 됐는데요.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희정 평론가님은 제가 2016년 겨울에 한독협 그 여성 혐오와 관련된 특강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때 현상에 대해서 단어와 맥락이 부여되면 아,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느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편하게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옥재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GV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많이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식을 연계한 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변님 마지막 토크인데 소감 한번 주시겠어요? 저는 마지막이라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마지막이라 더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평소와 다르지 않게 재밌는 시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획위원님한테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따가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사랑의 고고학 2절 포스터, 굉장히 큰 포스터, 옥자연 위원님 이렇게 혼자 딱 나와 있는 그 포스터를 5장을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는 5분께 이제 세 분이 사인을 해가지고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질문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분위기를 푸는 질문들을 세 분께 드리고 난 다음에 플로어로 마이크를 돌릴 텐데요. 그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면 또 선물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은 이 질문은 어디가나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또 드리는 게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진행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GV를 처음 오시는 관객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요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한 2, 3년간 봤었던 영화 제목 중에 사랑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좋은 제목이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또 실제로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영화에 어울리는 제목을 짓기란 정말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고고학이었는지, 그리고 사랑의 고고학이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늘 이제 했던 얘기도 하고, 또 하지 않았던 얘기도 같이 해보자면, 일단 한 인물의 어떤 과거 관계들을 이제 층층이 놓고 살펴봤을 때 그게 고고학적으로 느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류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 그러면 나는 사랑세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인류세에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고유함을 지키고자 혹은 자신과 주변의 어떤 고유함을 지키고자 하는 주체들이 있을 때그 동력이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쩌면 그래서 사랑이 고고학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사후에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감독님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로 더 와닿는 게 있는데, 인류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질의 시간을 나눌 때그 지층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성격을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세를 나누는 개념인데,
최근에 사람이 버린 쓰레기, 지난 한 100년, 200년간 버린 사람의 쓰레기가 너무 많이 땅에 쌓여서 이제 지금의 시절을 인류새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인류가 만든 새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인 것이고, 그럼 그 지층에 쌓여있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할 때에 사랑이 쌓여있는 어떤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랑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확 와닿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여있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기도 할 텐데요. 혹시 감독님 더 덧붙이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네. 그래서 그 배우님에게 좀 궁금해요. 사랑의 고고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제목의 작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작업을 끝냈을 때 두 분께는 이 작품이 어떤 작업으로 와 닿았는지, 그 안에 사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굉장히 엄청난 폭력,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화 안에서도 연식이 묻죠. 기운에게가 아니라 인식에게 묻죠. 그게 폭력이었다는 걸 인정해? 뭐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이름은 사랑이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폭력이기도 한 것의 기록을 지금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두 분께는 이 작품이 어떤 영화였는지 또 어떤 경험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 기운 배우님부터. 작업은 사랑의 고고학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 할 때도 항상 비슷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역할을 주어지면 작품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많이 좀 잘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것 같고, 저는 인식, 사랑의 고고학 할 때도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이제 하기로 결정이 나고,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처음 사랑의 고고학 영화를 봤을 때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뭐 답답함도 느꼈고 짜증도 났고, 인식이라는 인물이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영실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작품을 읽고 감독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좀 많이 좁혀갔던 것 같고, 끝나고 나서는 사랑의 고고학 첫 번째 봤을 때는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큰일 났다, 약간 욕 많이 먹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또 생각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기도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뭐 그럴 수 있겠다는 또 생각도 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것까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옥자연분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살짝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인식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설명이 필요한 어떤 행동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무엇이었고 그걸 감독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넌 나에게 트라우마를 줬어? 그 지점 이후부터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감정이나 느끼는 그런 심리 그런 변화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영실에게 하는 방식들, 표현 방식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갔었죠.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이랑 1대1 리딩을 하기 전에 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갔었죠. 그래서 이제는 리딩을 했는데, 난 너에게 트라우마를 줬어 이후부터
제가 생각했던 인식의 표현 방식과 감동력의 표현 방식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느꼈고,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준비해 간 건 대사가 영실에게 하는 대사가 아무리 그렇게 나와 있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감독님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영실에게 존중이 없는 것 같고 배려가 없는 것 같고 자기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 데는 사이를 좀 많이 대사를 내뱉어가면서 표정을 지어가면서 감독님하고 좀 맞춰왔던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만한 이제는 레퍼런스 영상들도 많이 보여주셨고 네, 이제 옥자연 배우님 사실 존중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대의 역이라고 하는 것을 또 쭉 하시기도 하신 건데요. 이 작품이 배우님한테 어떻게 다가갔는지 다 작업하고 나서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배우로서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었어요. 아까 먼저 뵀을 때 이야기 나눴던 그 발측정 씬처럼 작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씬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다 어떤 사람의 생각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놓쳐지지 않고 뭔가 지나쳐지지 않고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착착 써져 있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번 쭉 읽은 다음에는 약간 막 나만의 어떤 자만에 가까운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는 영실 다 이해하고 나는 이건 진짜 잘할 수 있어라든지 이게 다들 직관전적인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바가 많았고 그래서 막 이거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제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영실은 옥자에는 아니니까 둘의 경험은 다르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들은 이제 감독님이랑 상대 배우랑 얘기하면서 많이 수정해 나갔고 그런 아무래도 어쨌거나 내 지난 경험들, 내 지난 시간들, 내 지난 관계들 자꾸만 반추하게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막 많이 변했다고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제가 과거를 돌아보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나간 일을 덮어버리길 좋아하고 막 분석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되게 반갑고 고마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걸 해주는 어떤 그게 하여간 예를 들면 영실이 나도 어릴 때 효은한테 이렇게 나쁜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장면에서 나도 잘못한 적 있다. 나도 뭐 뻣뻣하단 말 듣기 싫어서 뭐 누나 볼 뽀뽀 이런 거 시켰다라는 그런 장면들도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게 내가 원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한 실수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막 남는 것들도 있고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되게 많이 떠올리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잠깐 온 거 아니죠? 선생님 상담
제가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뭔가 세분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점점 아,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기훈 배우님 캐릭터는 연기가 쉬운 연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제 자기도 드러내고 이제 이 옥자연 배우님 캐릭터는 진짜 연기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이 거의 없고 감정이 드러나야 될 것 같으면 카메라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 감독님이 이 선택 굉장히 흥미롭다. 얼굴 클로즈업이 정면 클로즈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감정이 나올 것 같으면 위에서 부감으로 잡는 정도이거나 옆모습을 잡거나 아니면 프레임 안에 프레임에 가둬놓거나 인물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선택은 감독님한테 여쭤보겠지만 그 전에 배우로서 감정을 터뜨릴 수도 없고 다 삼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연기가 좀 어렵지 않으셨는지 그냥 드라마를 많이 본 일반 관객으로서 옥자연 배우님의 기존의 드라마의 캐릭터들은 굉장히 지르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런 캐릭터가 많았는데 이 영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체 리딩했을 혼자 읽을 때도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많이 울었고 전체 리딩할 때도 그 노래방 씬에서 노래방 아니지 음악 씬 녹음 씬 노래방을 느껴지니까 그렇게 보니까 네 녹음 씬에서 이게 약간 불화가 있을 때 막 터뜨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마치 이제 배우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아, 시원하게 연기하고 잘했어 이렇게 될 때가 있곤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밖에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고민은 매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과하게 표현되고 있나? 혹은 너무 부족한가? 근데 이게 이제 눈이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면서 적당해 이렇게 제가 알기에는 너무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 전체는 감독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시니까 감독님이 그런 어떤 수위 조절 분노든 어떤 감정에 있어서의 표현 이런 것들은 다 세심하게 이 정도가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 씬에서도 뭔가 이게 대사로는 아, 돌아버리겠네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영실다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고 나중에 봤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가 정말 영실다워 보이고 뭔가 막 더 하면 뭔가 그냥 잠깐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이 계속 찝찝한 어떤 해소되지 않음을 계속 남김으로써 약간 뒷심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시킨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옥자연 배우님이 그렇게 삼키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받는 배우, 상대 배우로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어렵거나 혹은 쉬웠거나 좋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연기하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인식이 자기 중심적이고 계속 자기만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처음에 옥자연 배우가 같이 하게 됐다는 소리 들었을 때 매치가 잘 안 됐었어요. 제가 봤던 거는 좀 겉으로 보기에 조금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들은 제가 옥자연 배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지금 나온 영실의 이 모습이 안 떠오르고 계속 이렇게 뭐 잡아 웃길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이제 컸었는데 처음 이제는 마주하는 날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다 가려졌죠. 굉장히 수상한 느낌의 사람이 들어오고 굉장히 연기를 잘 한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천천히 리딩을 서로 해가면서
오히려 저는 변했던 것 같아요. 저러면 이렇게 떠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께 사실 그 프레임 얘기로 가기 전에 왜 어떻게 옥자연과 기윤이라는 배우가 이 두 인물에게 맞을 거라는 걸 알아보셨는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얼굴들을 어떻게 발견해냈을까? 그걸 발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캐스팅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떤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고 왜 이 배우들이었는가?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보여드린 그 사진을 지금껏 많이 얘기해왔는데 그걸 직접 들고 온 건 처음인데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그 아네스 바르다 방랑자의 그 주인공이 거리를 걷는 모습이에요. 근데 무언가 찾아가는 그 모습, 그 뭔가 어떤 통념에 매이지 않고 뭔가 찾다가 자기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폭력 앞에 서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혹은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런 어떤 찾아가는 얼굴? 그런 얼굴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연 배우님을 처음 알게 된 건 2016년에 어떤 사진을 받게 되면서였는데 그 사진 속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찾아가는 모습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일하고 있던 다른 영화 건으로 미팅을 요청을 했었고 그때 처음 뵙게 되고 그 후에 팔로우업을 계속 하다가 이번 작업 들어가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훈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한강이대라는 독립영화에서 뵙게 되었는데 연인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연인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그래서 아 이런 표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때도 아니에요. 그때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배려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려져서 경계 임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네. 그 아까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그 얘기로 잠깐 가보면 제가 정말로 이 영화가 신기하다라고 느낀 건 배우들이 터트리지도 않고 카메라가 열정적으로 뭐 따라 붙는다던가 아니면 막 핸들들을 하면서 관객들에게 혼란을 준다던가 아니면 그런 식의 카메라 워크 혹은 음악으로 감정을 이렇게 느껴 이렇게 느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굉장히 이제 카메라는 거리를 두면서 이 인물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엄청난 격정 멜로처럼 다가왔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약간 버겁기도 하더라고요 다 보고 났을 때.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해내셨는지 감독님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 클로즈업을 쓴다든지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 영화가 활용하는 많은 영화적 언어들을 배제하면서 영화를 만드셨고 인물들을 어딘가에 가둬놓는 방식을 많이 쓰셨다는 느낌도 봤는데 그렇게 격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인물들을 자기를 다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를 두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제일 거기에 대한 적합한 단어는 거리두기인 것 같고요. 거리두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개봉 초기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자면 저는 크리스 화르케라는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한 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냐면 내가 세상에게 줄 것은 내 자신밖에 없다라는 말 굉장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을 왜 그 사람이 하게 됐냐면 당신은 왜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나레이션이 맞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그래서 나레이션은 저한테 굉장히 또 다른 화두였어요. 근데 이번에 나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
것을 한 축으로 가지고 갔고 또 다른 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두기 즉 자아를 활용하고 드러내되 거리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서 그 양축을 적절하게 균형 잡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 자신과 제 주변 그리고 그 주변의 주변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런 면에서 저는 그걸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칭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조언들을 주변에 구했었고요. 또 찾아봤었고 그랬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조언이 섭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창작자들이 섭는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많은 2차 자료들을 찾아서 섞었어요. 아마도 평론가님께서도 익숙하실 그 예를 들면 로빈스턴의 그 가스라이팅 어펙트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책에서 나오는 사례들도 섞게 됐고 사실 그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 KT 사례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둘의 인물 관계가 또 다른 아까 기훈 배우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레퍼런스 자료들 영화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고 반영하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프레임의 크기나 아니면은 핸드헬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혹은 그런 클로즈업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도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도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평소에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그 이유는 좀 음악 자체가 일으키는 정서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사기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근데 음악하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뒷부분에 약간 나오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인물이 나오는 영화도 음악이 정말로 절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화 언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창작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 같은 것 고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지금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영화적으로 다루기 힘든 주제였을 수 있겠다 싶기도 했는데 제가 너무 흥미로운 게 최근에 한 시기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화 세 편이 동시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킬링 로맨스하고 사랑의 고고하 제가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크 유니버설에서 만든 뱀파이어 직장 상사한테 을질당하는 램필드 이렇게 이제 세 편이 굉장히 다른 성격의 가스라이팅 등을 보여주는 그러나 어떤 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활기를 잃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영화 동시에 이제 세 편이 개봉을 하게 되면서 저도 사랑의 고고학을 이 굉장히 복잡한 결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2023년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다라고 설명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 같아요. 왜 가스라이팅이었을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목이 사랑의 고고학이잖아요. 네,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스스로가 작업에 임할 당시에 처했던 어떤 마음 상태가 굉장히 억압 상태에 놓여있고 고립되어 있다라는 스스로 판단이 서서 그래서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건드리게 된 것 같아요. 두 분 배우께서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이 작품 전에 좀 해보셨는지 이 작품을 할 때 이런 식의 착취적인 관계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관객들에게 어떻게 소통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이 2시간 40분에 이르는 이 작품 안에서 꼭 관객과 소통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배우로서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배우님, 옥자원 배우님부터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그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염실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상황적으로는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뭔가 에너지를 빼앗기고 이제 그 그냥 피해자로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또 인식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식이 그냥 나쁜 가해자로만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저 나름대로도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를 상상하고 만들어갈 때 너무 이렇게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이제 계속 같이 하게 될 텐데 그것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또 감독님의 말씀 중에 단단함이라던가 기사도라던가 영실은 강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보이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약간 영실도 분명 휘둘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면에서 영실의 단단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 때때로는 좀 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그냥 당하는 여자만 보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물론 그렇게만 그렇게 해석하신 관객들도 많이 있었어요. 영실은 너무 답답하고 근데 그것도 감독님이랑 저랑은 그렇게 보여도 괜찮다라고도 생각하고 또 아니게 봐주는 관객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내심으로는 영실은 정말 강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좋기는 해요. 약간 다행이다. 그런 제가 끌렸던 면들 굉장히 독립연구자로 살아가는 게 아주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표정이 제가 사실 그 지금 배우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와닿았던 건 뭐냐면 영실이 너무 이상한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늘 눈치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강단 있게 하는 편이거든요. 독립연구자로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연구자? 독립대, 그러니까 뭐 소속 없이 힘들게 살아본 적이 있어서 느끼는데 사실은 그렇게 선생님 저한테 의논도 안 하시고 공지 내셨잖아요 라는 말 전 평생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야, 이 초반 보니까 야, 이 캐릭터 대단한데? 근데 그 이중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 그래서 저는 납작하지 않은 캐릭터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저는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 이중성 사이사이에서. 그래서 감독님이 좋아하시나 제대로 가고 있나 이 말을 되게 많이 눈치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유약한 캐릭터는 인식 같기도 한데 그 왜 몸집이 작은 강아지가 더 크게 짖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배우님께서 대본을 읽고 연기를 하시고 사실은 가스라이팅을 그러니까 가해자라는 인식 없이 했고 나중에는 인식하잖아. 민식이가 인식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느끼셨고 관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가 완성되고 되기 전까지는 저조차도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렇게 이 영화가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화라는 것을 인지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작업을 할 때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감독님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단지 인식의 그 심리 상태 에 대해서만 오롯이 집중하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관객들하고
저는 일단 잘 안 하는 편이고 일단 하게 되면 감독님의 작품인 거잖아요. 일단 시나리오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죠? 거기까지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작품을 임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전주에서 상영을 하고서 어? 가스라이팅? 좀 저는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고 찾아보고 좀 사랑의 고가 개봉되어 있는 한 달 내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이 지구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그럼 이걸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이건 자기 주관이 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행하는 자와 받는 자 서로 이제는 하는 자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받는 입장에서도 모르고 오로지 가스라이팅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다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는 거 할 텐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는데 가스라이팅의 교본 같은 영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이게 딱 보면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도록 가르쳐주는 작품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면 오히려 쉬운데 문제가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언어화하기 어려운 어떤 경계가 불분명한 무엇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기를 줄어들게 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비로소 언어화할 수 있게 된 단어가 가스라이팅이고 정말 킬링 로맨스처럼 줄로 폭력, 물리적 폭력을 저지르는 성격도 있고 굉장히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일이 진행이 되는 이런 식의 사랑의 고고학 같은 상황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언급하셨던 로빈스턴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인가요? 그죠? 그 책을 꼭 읽고 내가 약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시면 꼭 그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데 체크하실 수 있어요. 1번 어쩌고 2번 어쩌고 몇 개 이상은 가스라이팅일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하라. 라는 그 분야는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는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그 이야기를 더 깊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작품이 저한테 교본처럼 다가온 건 정말 고고학자가 하듯이 가스라이팅과 사랑과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곱게 솔질하면서 그 찾아내기 힘든 굉장히 미묘한 어떤 색깔 차이를 발견해내는 사람과 폭력이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미묘한 경계를 함께 고민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게 너무 놀라워서 사실 저는 이 작품이 교본이란 말이 욕처럼 느껴질 수 있는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진짜 큰 칭찬, 그러니까 제 마음의 상찬으로 교본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독님이 뭐 책도 읽고 하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다고 하셨지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다던가 그 대본과 각본을 쓰시면서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좀 짧게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몇 가지 구도들을 설정을 했었는데 물론 책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일단 불안할 때 관계 사회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놓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불안함을 느낄 때 사적인 관계에서 그 관계를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문장들이 좀 흥미로웠고 또 오늘 준비를 하면서 좀 다시 흥미롭게 느껴졌던 문장은 이거는 배우님께 다른 배우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체홉의 인물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자신의 욕망보다 두려움이 더 커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인식에게도 해당되지 않나 싶었었고요. 또 영실의 경우에는 이런 문장을 한번 써봤었어요. 믿어서 부서지는 것이 믿지 않아서 부수는 것보다 낫다 라는 문장을 써봤는데 저는 이게 믿음 측면에서 풀 수도 있는 구도 설정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식은 끊임없이 믿지 않고 의심하잖아요. 그러고서 상대방을 부수는데 영실은 끝까지 믿으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이용하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거야 설마 라고 계속 상대방을 믿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부서져도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구도들은 많이 설정을 해봤었어요. 그런 데서 좀 재미를 느끼기도 했었고 지금 믿음 얘기를 해주시니까 문득 그러니까 영실이 엄청나게 긴 시간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놓여있으면 뭔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화가 어쨌든 시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국악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8시간, 8년, 8시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8이라는 숫자가 사실 이렇게 누이면 메비우스의 띠라서 영원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원에 대한 이야기인 건가? 이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약간 두려움 같은 것도 있긴 했는데요. 왜 8인지. 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썼던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었고 저는 다만 이제 아주 짧은 시간과 아주 긴 시간을 같이 놓고 생각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플로우로 약간 질문을 넘겨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고 마음의 준비해 주세요. 저 좀 재밌었던 게 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시간이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로 가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바뀌고 있다는 걸 감각하지 못하는 관객도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사실 찍어주는 설정이 고양이에게 물을 주는 그 물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왜 고양이였을까? 고양이 집사여가지고 근데 고양이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고양이였을까?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레이어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 그래서 2시간 40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독립연구자 레이어를 제일 얘기하고 싶지만 저만 재밌을 것 같아서 뺐고요. 사실 뭐 가스라이팅과 관계와 사랑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놓여있는 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그레타 툰베리가 갑자기 등장한다든가 그리고 연인도 고고학자였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나무를 자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의도적으로 넣으셨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명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가능한 어떤 직업이기도 하고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도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양이는 아무래도 환상 나에게도 행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환상을 품게 했던 그 시점을 짚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는 시나리오상에는 등장을 했었는데 피디님께서 전에 다른 작업을 할 때 본인이 키우던 개를 데려다가 찍은 적이 있는데 개가 나중에 죽었다고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툰베리나 환경 문학은 저는 일단 처음 How dare you 그란 말을 접했을 때 너무나 충격을 크게 받아서 그 말을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상태여야 할까라고 영실 차원에서 곱씹게 영화 속에서 시나리오 작업할 때 곱씹게 되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혁명의 순간들이 대체로 사후적으로 그렇게 혁명이라고 해석이 되는 걸 많이 보아 온 것 같은데
근데 이 순간도 하나의 혁명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렴풋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2017, 18년 이 전후에 어떤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재해석하게 됐던 그런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하나의 혁명의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한 번 더 메아리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서 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무를 심는 사람을 등장시킨 것 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무해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요. 근데 자연 배우님도 식물을 많이 키우시고 저도 좋아하고 제가 감독님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뭔가 넣으신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옥장 배우님 싹 웃으셨어요. 네, 궁금합니다. 감독님이랑 같이 있으면 그 좀 생각만 하는데 잘 실천하지 않는 것들을 좀 실천하고 계신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텀블러도 저는 집에 세 개가 있지만 설거지 되지 않은 채로 있거나 가지고 나오지 않거나 감독님 이렇게 탁 들고 다니시는 거 보면 감동받고 혼자 조용히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감독님의 관심사가 깊은 층? 분리수거 씬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심지어 유일하게 음악이 나오는 장면이 분리수거 씬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 노래를 이렇게 만들다가 전화를 받고 팍 내려갔는데 뭘 버리고 가. 그래서 그런 잠깐 따기로 빠졌다가 가는 거 혹은 과정 중에 하나를 더 얻는 거 이런 선택들도 되게 재밌고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끼워넣기처럼 분리배출 중요하단다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서 웃었어요. 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손들고 계신 검정색 옷 입으신 분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계십니다. 옥자연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옥자연 배우님 연기를 처음 인식하면서 본 게 속물들에서 약간 속물들고 약간 도라이 같은 그런 연기를 그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은데 그 뒤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그 속물들이나 그 백두산 같은 거나 뭐 경이로운 소문 같은 그 캐릭터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연기하시면서 힘드신 적은 있는데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고 이 연기 이 캐릭터를 해야겠다고 혹시 생각하기 그게 뭐가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그 기존의 역하고 좀 다른 배역을 선택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미지가 아닌 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글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냥 보고 뭐 어떤 생각 때문이 아니라 그냥 바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때문에 결정하겠다라기보다는 아 그리고 누에츠단방 전작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그, 이 감독님이랑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는 정말 이 작품이 좀 놀라웠었던 게 옥자연이 누군지 알고 그 전에 나오셨던 작품들 거의 다 봤고 또 굉장히 여성 드라마 여성 주인공 드라마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다 따라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옥자연 배우의 얼굴인 것 같다. 네.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계셔가지고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화민 감독님께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작품 통해서 감독님으로서의 역량과 능력을 볼 수 있게 돼서 좀 기뻤고
이 관객들과의 만남 외에 최근 근황은 어떻게 되시고 차기 작품에 대한 뭐 구상이나 시나리오 구상이나 그 계획, 뭐 스케줄이나 뭐 그런 거 차기 작품에 대한 앞으로 뭐 구상하고 계신지 또 최근에는 뭐 그 다음 차기 작품은 이제 좀 미루더라도 최근은 뭐 어떻게 관객들과의 만남에도 어떤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한 달에 걸쳐서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한 10차례 정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영화제 상영, 첫 상영부터 생각을 하면 약 1년여간 25회차 정도 한 것 같고 저한테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지막 멘트 때 조금 더 부연을 하도록 해보고요. 준비한 멘트가 따로 있어서 네, 차기작은 반전 영화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전쟁이 나오곤 하진 않고 그냥 전쟁 상황이 그냥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힘들게 느껴져서 그것에 대한 언급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싶다. 결국 개개인의 어떤 의지들인데 그것들이 그 개개인이 우리 개개인과 어떻게 다른지 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각을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저기 검정 안경 쓰신 분 부탁드립니다. 그 포스터가 지금 두 장째 나갔고요. 세 장 나왔습니다. 네, 저는 기현 배우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영화를 이제 몇 번 보면서 이제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진짜 막 물론 영화에서 조용히 해도 제가 막 와 막 이런 말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배우님은 연기를 하신 거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우님도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감정이 막 몰입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없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그런 막 좀 말에 담기도 좀 그런 가스라이팅을 이제 하시면서 혹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혹시 막 죄책감이라고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기할 때는 죄책감이나 이런 게 1도 없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냥 느끼는 것을 정말 본질적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내뱉는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연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원했어요. 저는 다 계속 배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기 인식은 비록 이렇지만 저는 연기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저는 즐겁게 재밌게 연기를 했어요. 평소에 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좀 네, 시원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이분과 먼저 눈이 마주쳐가지고요. 네, 맨 앞줄 그리고 저쪽 갔다가 이쪽으로 다녀요.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영실이가 정말 답답한라고 전 느꼈는데 한번 복귀하는 게 그 영구실하고 그 같은 사람들과 모인 거기서 그 명절 연휴에 부모님하고 갔을 때 한수에 듣고 나서 그때 엄청 크게 질리잖아요.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저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음식 참 맛없게 먹거든요. 그거 이도하께서 찍으신 건지 이도하고 그거랑 그 영실이 문 밖에 나가긴 힘들지만 나가게 되면 괜찮다고 했듯이 문에 그 한수에 듣고 나서 그 요가를 하러 가기 위해서 문 한창 서 있다가 힘들게 나가는 거 있는 것도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문을 닫히면서 끝나잖아요. 혹시 그 나무남한테 까인 건가요? 나무남이란 표현이 나무 심으시는 분 이렇게 길게 말했었는데 네 나무꾼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일단 재밌게는 제가 처단할게요. 그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것을 그동안 쌓여온 분노가 엉뚱한 곳에서 배출된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2차적으로는 뭔가 부모님께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순간인데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공격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더욱 부모님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발동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는 음식을 맛없게 먹었다 하셨나요? 근데 그 달리기 하고 나서는 맛있게 먹지 않나요? 순간순간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짜장면만 맛없었어요. 짜장면이 좀 이제 배달이 된 지 좀 오래되고 맛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맛없게 먹었고 나머지는 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치킨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저 맛있게 먹는다는 평을 많이 들었는데 맛 없게 먹은 순간이 사실은 인식이 밥 입맛을 떨어뜨리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생선구이 아 생선구이 아,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장면들 혼자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 얘기를 하셨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저는 어떤 심리 상태에 이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요가하러 나갔을 때 은근슬쩍 요가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것은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체 자세로 누워있는데 영심 혼자 누워있다가 여러 사람이 누워있는 부감으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때 은근슬쩍 의지해서 조금 기운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잡았던 건데 그러다 보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문 닫는 장면은 각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관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꾼이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아니 문자 보낸 것조차 보지 않았구나 라는 식으로 스스로 뭔가 환상이었음을 깨달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탈연애 혹은 탈이성의 연애로 생각해도 좋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오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 정말 자족적인 상태, 혼자 일단 좀 있어보자 라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잡고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마이크부터 좀 많은 경우에 식물이다 라고 하면 은유적으로 인간중심적인 문화 안에서는 움직이지 못한다, 소극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전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데 보면 화분 하나로 시작해서 온 집이 식물을 뒤덮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되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되게 문명에 익숙한 사람이라 잠식당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영실이 그 식물을 사랑한다. 식물 같은 사람이 된다. 그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혼자 잘 확장해가는 사람이 된다. 로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마이크 갔나요? 네. 저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맨 처음에 한 학생이 왜 나는 너네랑 같은 방 쓰면 안 돼? 자리가 없어 라고 한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영실이의 부모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등장하셨을 때 조금 사이가 풀어져 보였는데 두 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학생과의 장면은
자연 배우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경 쓰이는 순간 그러니까 이 학생이 방금 어떤 물리적이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폭력을 경험했구나를 알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되 그 친구에게 뭔가를 임무를 혹은 요청한 무언가를 부탁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그런 영실의 어떤 행동 내지 말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싶었는데 아마도 그랬던 이유는 감정이입을 하는 인물의 측면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길어졌는데 왜냐하면 감정이입의 덫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책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관점과 생각, 감정으로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생각, 감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종종 어떤 그런 덫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물론 완전히 다른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영실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어렴풋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더 부모님 관련해서 부모님, 네. 부모님 관련해서는 사이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하는 것이 원래 사랑의 본질인가 뭐 그런 생각도 얼핏 했던 것 같고 또 영실과 관련해서 이걸 생각해 보자면 영실이 뭔가 이 두 분의 사이를 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물론 자기의 사례를 들면서 그 사례는 또 자신의 오류에 기반한 내가 저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줬으니 난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해 라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사례를 들면서 또 부모님의 어떤 갈등 상황을 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져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더 못한다고 해서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큰 포스터는 다 나가는데 작은 포스터가 또 있어서 포스터는 괜찮은데 네. 정정님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럼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세탁기가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하는 장면에서 열려있던 세탁기 아래쪽 뚜껑이 부모님께 반찬을 받아온 상태에서도 뚜껑이 열려있었어요. 그래서 아 세탁기가 고장났다는 게 아 이제 영실이가 고장났다라는 걸 빗대어 표현하신 건지가 궁금했었고 또 자연 배우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영실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그렇게 관계들을 끌고 가는 것들이 영실의 심리적으로 뭐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언니 나는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아 이 인물이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고 표현하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세탁기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뭔가 생각하고 표현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세탁기가 고장났다 그냥 그 전화 대화 통화 내용을 생각했을 때 인식은 뭔가 화려한 상태고 영실은 세탁기나 고치고 있고 이런 그냥 대비를 만드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물론 다르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실 캐릭터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그 조금씩 조금씩 영실이 문 밖으로 나가고 달리기도 해보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힘든 과정에서도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점점 고립되지만 가끔 그 수연이나 또 희원을
우연히 만나곤 할 때 되게 편안함을 많이 느꼈어요. 연기하면서도 그랬고 영실도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서 또 힘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수연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지만 정말 난 변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씬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중요한 대사인 것 같아요. 나는 변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실제로 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로 그 책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가스등 탱고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두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두 사람이 추는 춤이고 그랬을 때 이걸 깨고 나올 수 있는 게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파악하고 이걸 멈출 수 있는 건 피해자의 힘 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아까 이제 옥자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는 그저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피해자는 이걸 바꾸기에 목소리를 비로소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좀 우리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내가 이걸 깰 수 있다라고 하는 역능을 주는 부분들이 저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의 고고학에서도 그래서 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8년 후에 라고 얘기하는 그 영실의 힘이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그 식물의 생명력 같은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자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감독님 들고 계시는 그 종이가 너무 궁금해서 저한테 무슨 얘기가 저렇게 저 지구를 수십 번을 진행하면서 처음 봤거든요. 감독님 저렇게 많이 갖고 오시는 거. 거기 안에 다 못하신 얘기 마지막 얘기 좀 해주시고요. 두 분 배우님도 마지막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굿바이라고 해서 굿바이 자리라고 해서 준비를 이사의 가면 너무 신나 보이지 않으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관객님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극장 상영 초기부터 제가 영화가 대화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아마 이 영화가 현상을 드러내는 영화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뭔가 맥락을 부여하고 또 대화를 끌어나가고 하는 것들은 저는 관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화의 재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용암에 빗대볼게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현무암을 조각하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분출하는 용암을 따라갔던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본을 뜨는 작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은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가장 완곡한 형태의 미투이자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억압과 차별에 대한 폭발 명료한 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을 기대했던 관객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결들을 풀고 엮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로 넘어가자면요. 사랑이 고고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정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N9 대급사 빌어받고 있음을 애써주시고 계심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디스페이스 비롯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자연 배우님, 김 배우님, 손희정 평론가님 비롯한 지난 1년간 대화를 이끌어주시는 아 죄송해요 모든 모더레이터님들 제가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부터 촬영 후반 대급 단계까지 함께 일한 모든 스태프 배우분들 도움 주신 분들 막찰 때 느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말과 마음들 나눠주신 모든 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고고학이 극장 상영은 곧 종료하지만 영화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스스로의 고유함과 주변의 고유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번 정도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감독님께서 아 무슨 소리? 오늘 끝이야? 라고 종지부를 네, 백업사분들께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기훈 배우님은요.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지막에 아니 감독님 항상 마지막 멘트씩 하면 마지막에 하시거든요. 배우님들 먼저 하세요. 오늘 왜 그러신 거예요? 먼저 주셔서. 저는 멘트를 준비를 못했고 그냥 단지 그냥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동안 집이 없는 날도 계속 사랑의 고각에 대해서 생각을 놓치를 못했었거든요. 이 후기들도 다 찾아보고 또 제가 긴장도 많이 하고 이래서 준비를 계속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실수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내왔는데 오늘 뭐 끝난다고 하니까 시원섭섭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옛날 필름 옛날 필름 한번 봐주세요. 옛날 필름 고맙습니다. 리턴 투 서울 상영 중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 오늘 그 분갈이 하고 왔거든요. 분갈이 한 다섯 개 하고 좀 앉아있다가 그 배우 되고 나서 되게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에 많이 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지금 기대받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사람들이 뭘 원하지? 내가 어떻게 뭐 쿨한 모습,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할 때도 많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나다운 것을 찾는 것 같고 사실 그걸 아는 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영실이랑 저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잃었던 것들을 많이 찾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가능하도록 해주신 감독님한테 정말 고맙고 옛날 고마워요. 기운 오빠도 고맙고. 계속 울창이니까. 그리고 감독님이 이렇게 긴장하면 조금 많이 굳어지시는데 어쩌면 영화 시작하고 영화 찍을 때는 굳어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테라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고고학이 본인의 테라피였다고 그래서 영화가 끝나니까 사람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것도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되게 선물 받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 만나는 것도 너무 선물 받고 매일 아이고 선물 받은 거예요 오늘. 항상 다 선물이었고 감사하고 또 네, 오늘 마지막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제가 정말 요즘 사는 게 팍팍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사랑의 고고학 다시 보면서 저도 아 이거 진짜 치료받는 기분이라는 느낌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진심을 솔질하는 영화다라고 느꼈었고요. 근데 오늘 세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영화가 어떻게 그렇게 진심을 담을 수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 끝까지 지켜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께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